석환 선보살, 국내외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수행하는 불교 정통 채널입니다. 주위에 구독 포교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장급염나 이활점마입니다. 문득 염라대왕에 이를 것인데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 좀 거창합니까? 문득 염라대왕에 이를 것인데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의 주제는 노후에 어째서 힘들게 사는가? 노후에 왜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중생은 중생으로 태어난 이상 죽을 때까지 중생 노름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중생 노름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중생살이의 깊은 수렁에 빠져 괴로워집니다. 예, 중생심이 일어날 때 이를 똑똑히 자각하고 정신을 차리는 것만이 괴로움을 더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러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판단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왜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생은 중생심 때문에 중생 노름을 합니다. 저는 중생심을 다섯 가지 마음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분수밖의 욕심인 탐심, 자신을 불태우는 진심, 즉 분노심,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는 치심, 즉 어리석은 마음, 습관으로 고착된 마음인 습심, 과도한 집착의 마음인 애착심이 그것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탐심, 진심, 치심, 습심, 애착심입니다. 이것이 중생 오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면 극히 일부만 제외하고는 이 중생 오심이 더욱 강해집니다. 중생 오심에 맞추어서 노후에 왜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탐심이 원인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나이 60 중반이 넘었는데 떼돈을 벌겠다고 집 저당 잡히고 사업하다가 아주 쫄딱 망해서 알거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무던히 잘 살다가 한 젊은 인간의 감은 이설에 넘어가 가상화폐 다단계에 손을 대서 전재산을 날렸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여윳돈으로 주식을 하는 친구의 게임에 넘어가서 큰 돈을 벌겠다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주식놀이를 하다가 몇 달 만에 다 까먹고 노숙자로 살아갔습니다. 아무튼 나이 들어서 전문 지식이나 별 조예도 없으면서 일확천금을 노렸다가는 일시에 쪽박차는 수가 있으니 늘 스스로 탐심을 경계하고 자각할 일입니다. 둘째, 진심, 즉 분노심, 짜증이 원인입니다. 진심, 분노심, 짜증이 많으면 곁에 사람이 없고 떠나갑니다. 그러면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노인들은 자식들이 자주 안 오거나 손주들이 자주 전화라도 하지 않으면 짜증을 부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린 손주 봐주다가 친구들의 모임에도 가지 못하고 절 제일 기도에도 참석하지 못하면 차츰차츰 스트레스가 쌓이고 급기야는 폭발합니다. 뉴스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집, 재산, 돈 다 자식에게 주었는데
자식이 자신을 잘 봉양하지 않고 구박이나 한다고 법원에 자식 고소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 말입니다. 왜 분노심, 짜증으로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가? 스스로가 다 자초한 일입니다. 아무튼 노후에 힘들지 않으려면 분노심, 짜증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예, 셋째는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는 치심, 즉 어리석은 마음이 원인입니다. 일찍이 자식 손주들의 불교, 불심 관리를 못해서 그들이 다른 종교로 떠나가면 늙음하게 눈치 보고 절에 다니게 됩니다. 집에서 기도하거나 염주 들고 있거나 유튜브 듣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편 괜히 빚내서 큰 집 사가지고 돈에 찌들려 살아가면 그것은 빚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예, 그리고 또 자식, 특히 며느리가 잘 모시겠다 해서 생각 없이 재산 다 줘버리고 아들, 며느리 집에서 눈칫밥 먹고 살면 정말 불쌍한 신세가 됩니다. 아무튼 늙음하게 힘들지 않으려면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넷째는 습관으로 고착된 마음인 습심이 원인입니다. 예를 들면 살던 집을 형편에 따라 줄이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유지비 많이 들어가고 청소할 일이 많아 힘듭니다. 또한 아끼던 습관 때문에 늙어서도 좋은 것 영양제 하나 사 먹지 않고 늘 성그런 반찬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죽고 허전한 마음에 재혼을 해서 상대 비위 맞추느라고 온갖 고생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놀기 좋아해서 하는 일 없이 공원에 나가 술이나 마시며 무료급식 장소나 찾아다닙니다. 아무튼 노후에 산뜻하게 살려면 습관으로 고착된 마음, 습심을 고쳐야 합니다. 예, 다섯째는 과도한 집착의 마음인 애착심이 원인입니다. 가끔 보면 먹는 것 너무 집착하여 나중에는 온갖 기저질환을 앓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쏟아냅니다. 또한 너무 돈돈 하면서 좋은 일에 동참하는 것은 놓치고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통장에 수억을 넣어놓고 아까워서 정작 쓰지 못하고 굶주립니다. 좋은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후손에 대한 애착으로 미혼인 자식들 앞에서 한숨을 쉬며 자신의 스트레스를 주위 가족에게 전념시킵니다. 예, 어쨌든 나이 들수록 억지로라도 애착심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예, 이상 다섯 가지 마음에 대비해서 노후에 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일반 노인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이고 엘리트 불자인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어르신들에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저 기도 참선하고 불교 공부하고 생활 법문 듣고 또 불교 책 읽고 사는데 무슨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예, 남보기에 초라한 모습이 왜 나타나겠습니까? 참불자는 혼자여도 좋고 여럿이라도 좋습니다. 혼자서는 무문관 수행자처럼 단촐해서 좋고 여럿이서는 좋은 일 도모하며 함께라서 좋을 뿐입니다. 나 자신의 노후가 당당할 때 자식들에게도 부담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예, 그러한 불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무일 5대 수행, 금강경 대다라니 독송, 관음정근 기도, 대승경전 사경, 절민예배, 승관상수 등 참선. 예, 두세 과목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살이가 좀 달라집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의 희망인 불교대학 부설, 참 좋은 뉴스 중고등학교 법당 건립 및 부처님 모시기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